홀란드가 영구 부상을 겪고 결국 클럽 아웃까지 이른다면 맨시티는 초비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사실 오늘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현재 맨시티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손흥민의 스타성이 또 한 번 입증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승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짜릿한 대승을 거뒀는데요. 늘 토트넘이 추구하던 손흥민 원톱 체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주한 구도 속에서 손흥민은 흔들림 없이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을 토트넘을 구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한 듯 보였다. 그는 짜릿한 대승을 거두는데 큰 도움을 줬다. 특히 뉴캐슬 경기에서 기록한 1골 2도움이라는 성적은 손흥민의 이름값을 재증명한 셈이 됐다. 그가 여전히 많은 구단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 실력이었다. 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뉴캐슬전에서 맹활약을 펼쳐낸 것을 두고 그의 높은 가치가 입증됐다며 칭찬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 가치 환희에 가득 찬 팀이 있는가 하면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내며 추락하는 리그 순위에 신음하는 팀도 있는데요. 바로 맨시티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던 맨시티의 홀란드가 최근 스쿼드에서 결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홀란드의 부상 때문이었다고 하죠. 펩 감독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요. 홀란드의 발에 뼈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고 지난 경기가 끝난 직후 정도는 더 심해졌다. 그는 앞으로 당분간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역시 홀란드의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 매일 실시간으로 홀란드의 경과를 체크해볼 예정이다. 라며 홀란드의 부상이 맨시티의 전력에 큰 차질이 생겼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부상을 당한 홀란드는 현재 영구 부상이라는 진단까지 받아가며 클럽 아웃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펩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 현재 맨시티의 상황에 대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펩 감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추가로 진행된 인터뷰 자리에서 더 다양하고 솔직한 얘기들을 전해 큰 화제인데요. 손흥민과 관련한 발언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뚝딱이 슈와 함께 알아보시죠. 맨시티가 현재 특별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대표 선수 홀란드의 심각한 부상 때문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홀란드가 최근 경기에서 결장했다. 맨시티는 4경기 연속 무승에 부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새롭게 반등을 노리는 맨시티의 스쿼드에서 홀란드가 결장한 것은 큰 충격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홀란드의 결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펩 감독은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며 맨시티에서 핵심으로 손꼽히는 홀란드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며 장기 결장까지 예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은 맨시티와는 달리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전화위복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데요.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맹활약하며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손흥민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진 맨시티의 펩 감독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대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펩 감독은 맨시티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국의 한 매체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펩 감독은 더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인데요. 먼저 홀란드의 부상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펩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홀란드는 최근 페로 제도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었다. 굳이 출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었다. 대표팀 주치의 말로는 홀란드가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발목을 또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는 홀란드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홀란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영구 결장이라는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파격적으로 1월에라도 추가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은 다른 시즌과 달리 힘겨운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인지 최근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솔직히 눈길이 많이 가고 있다. 라며 홀란드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펩 감독이 돌연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워낙 예전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점철된 사이로 알려졌었습니다. 펩 감독과 손흥민은 같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와 감독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특히 펩 감독이 지난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에 대한 언급과 그를 영입하기 위한 구단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펩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홀란드가 영구 부상을 겪고 결국 클럽 아웃까지 이른다면 맨시티는 초비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사실 오늘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현재 맨시티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현실성이 낮다고들 비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흥민이 꼭 맨시티로 영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릴리즈될지 벌써부터 두렵지만 내 솔직한 생각을 말하고 싶다. 라며 다시 한번 제기된 손흥민의 맨시티 영입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펩 감독은 총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약간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맨시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 3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다. 먼저 첫째로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다. 심지어 손흥민은 우리 팀 홀란드보다도 높은 결정력을 가지지 않았나. 손흥민은 항상 기대 득점보다도 높은 골을 터뜨리며 구단의 승리에 기여해왔다. 하물며 전문가들이 분석한 골수보다도 더 높은 득점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리와 경기를 가졌던 지난번에도 손흥민은 한 차례 슈팅을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하기도 했었다. 메디슨의 부상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손흥민의 득점은 일순간 토트넘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오죽하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스스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겠나? 손흥민은 결정력 순위에서도 홀란드보다 한참 높은 곳에 랭크되어 있다. 홀란드는 기대 득점과 비교해 탁월한 결정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었다. 라며 홀란드와의 직접 비교를 통해 손흥민의 탁월한 골 결정력을 칭찬했습니다. 펩 감독은 계속해서 손흥민이 대안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스피드다. 상대팀의 입장에서 토트넘을 만나면 항상 하는 고민이 똑같다. 바로 손흥민의 스피드를 어떻게 저지를 할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정도로 손흥민의 스피드와 돌파력은 미친 수준이다. 손흥민의 스피드가 꼭 원톱 체제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가 측면에서 윙어로서 활약할 때에도 그 스피드는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일단 공이 건네지면 손흥민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스피드가 뿜어져 나온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면 당장이라도 맨시티로 데려와 함께 경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대안인 세 번째 이유는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걸 두고 손흥민의 파워 리더십이라고 부르던데 완전히 동의한다.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등의 선수들이 여전히 손흥민을 따르고 활약하는 이유는 그가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의 입장에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손흥민 본인이 자처한 선수들과의 호흡과 연계 플레이는 이제 리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을 정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연계 플레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선수를 좋아한다. 손흥민이 딱 그 연계 플레이를 자주 선보이는 선수 중 하나이지 않나? 이번 6회슬 전만 봐도 손흥민은 모든 슈팅과 득점을 혼자 독식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플레이는 팀원과의 연계와 협력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보였을 정도였다. 이런 손흥민이 내년에 당장 맨시티로만 와준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팀워크가 다져지겠는가. 솔직히 홀란드의 공백을 메워내기 위한 가장 큰 최선의 방법은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이다. 손흥민도 맨시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밤에라도 그에게 따로 연락해서 달콤한 제안을 건네 볼 생각이다. 라며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다시 한번 뿜어내며 영입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펩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은 또 다시 맨시티의 플러팅이 시작됐다며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맨시티 팬 커뮤니티의 반응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펩 감독이 홀란드랑 직접 비교한 건 좀 불쾌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 홀란드 영구 결장이 이 정도면 사실로 굳어지는 거지? 진짜 당장이라도 손흥민을 데려와야 해. 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당연히 선택지는 맨시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 펩 감독이 누굴 쉽게 사랑하고 존중할 성격은 아닌데 손흥민이 대단하네. 솔직히 손흥민이 유일한 대안으로 작용하는 건 장차 어느 구단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만큼 손흥민이 선보이는 축구는 예술이거든.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펩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 평가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팀이 상승세를 다시 타게 되니까 손흥민에 대한 여러 구단들의 이적설은 더욱 커지는 것만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펩 감독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손흥민을 설득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